아 잠깐만, 야 유튜브 해킹 당했어. 아 유씨, 너 어떻게 바꾸냐 이거? 아, 나 테슬라, 나 일론 머스크 된대. 실시간 과거 영상부터 사라지는 중. 누구 손이 더 빠르나 내기하자. 미안아. 야 잠깐만, 어 나 다 공개하면 안 되는데? 어 잠깐만. 새끼 이거 왜 이렇게 다 뜨문뜨문 비공개했어 이 새끼 이거. 아니 나는 이거 사실 다 비공개 시켜버리는 것보다 다 공개되는 게 더 나한테 치명적일 수도 있어. 지금 좀 어느 정도 됐죠 님들? 어 지금 내가 다 누르고 있긴 한데 아이씨, 아 오늘 안 자고 가야겠네. 조졌다 씨. 오늘 중요한데 아침에 이거 안 믿을 것 같은데. 아 오킹 씨 오늘 좀 회의 좀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제가 근데 아,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아 프로의식이 좀 없으신데 어? 잠을 제대로 주무시고 오셨어야지 오늘 얼마나 중요한데. 아 제가 이게 5시에 그 해킹을 당해가지고 유튜브를 안 믿을 것 같은데. 야 일론 머스크 없어졌지? 나 방송에서 맨날 일론 머스크 욕해가지고 이거 했나봐. 맨날 아이언 머스크라고 놀리고 씨 투기꾼이라고 존내 놀렸더니 해킹을 주저버리네. 너무 졸렬한 거 아니야? 키키키키 프로필 사진 바꿨네. 아 프로필 사진 일단 급하게 핸드폰에 있는 그냥 가장 최근 사진으로 그냥 일단 박아버렸어요. 예. 어휴 싸발 야밤에 야밤이 아니고 아침이다. 아니 6시인데 많이 잤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개 같은 거 이거. 아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 좀 소란이 있었는데요. 지금 제가 오늘 아까 3시 반쯤에 방송을 끄고 새벽에 퇴근하던 건영이가 집에 왔어요. 그래가지고 건영이랑 좀 얘기 조금 하다가 한 4시쯤에 걔가 갔단 말이지. 그러고 4시에서 4시 반쯤에 아마 잠들었을 거예요. 4시 반? 4시 반쯤 잠들었는데 아까 5시 한 10분쯤? 5시 10분쯤에 전화가 와 실프한테. 나는 와 깼나 보다. 내가 8시 돼서 깼나 보다. 알람 소리인 줄 알고. 그런데 이제 실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실프 이제 저랑 예전에 엄청 친했죠. 요즘은 연락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내가 먼저 해 그것도 심지어. 요즘 덜 친해. 내가 심지어 실프 상경할 때 내가 서울 집도 내가 같이 가서 봐줬는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진짜. 물만 나오면 됐지 뭐 이래가지고 내가. 가가지고 막 어? 물 틀어서 난 또 대학교 때 자취했으니까 물 틀어가지고 이제 뭐야 그 물 잘 빠지나 확인하고 내가 다 해줬다고. 그 덕을 오늘 봤네. 그랬는데 아무튼 실프한테 전화와가지고 오킹 유튜브 해킹 당했어. 내가 아니 도대체 얼마 미션을 받았길래 실프가 이럴 리가 없는데. 아니 도대체 아니, 얼마를 후원받았길래. 아니 나는 근데 다 받아준다는 마인드야. 나는 뭐 자다가 나를 깨워도 방송 중에 나도 언젠가는 또 그렇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니까 미션이라서 뭐 나한테 들을 말이 있는지 뭐 욕을 들어야 되는 건가? 그 순간 잠깐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막 곽튜브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면 내가 아, 이 형 방송 중인가 보다 이 형 촬영 중인가 보다 이 생각할 텐데 곽튜브 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써먹어버리니까 그런가 했는데 실프잖아. 실프가 이럴 리가 없는데? 근데 그게 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갑자기 무슨 뭐 테슬라 얘기하고 뭐 일론 머스크 얘기하길래 나는 방송 중에 미션 받았나 보다 그 뭔 소리 하다가 아니라 오케이 지금 큰일 났다고 하는데 큰일 났다고 하는 약간 이 두성 자체가 너무 진심인 거야 리얼로. 하필이면 테슬라 내가 또 방송에서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해요. 아까 방종하기 전에도 테슬라를 보고 갔어 내가. 향상된 오토파일럿 이거 무조건 추가해야 돼요. 오토파일럿 안 넣으면은 테슬라를 사는 이유가 없죠 애초에. 야 존나 웃긴 점 아까 건영이랑 얘기하면서 참 테슬라 5주 더 샀어. 나 65주 나 대주주임. 나 건영이랑 얘기하면서 테슬라 5주 더 샀어요 진짜로. 나 이거 매수 시간 인증할 수 있어. 그거 사서 해킹당했나 ㅅ뻘? 아무튼 안에 테슬라 얘기하다 잔 거거든 내가 거의. 그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실프가 테슬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난 굴한 줄 알았지. 그러다가 오케이 지금 큰일 났다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. 그래 큰일 났지 빨리 자야 되는데 나 그래도 이제 친구 도와주자라는 마인드로 나는 그냥 받아주려고 진짜 큰일 났다고 그래서 뭐지? 하고서 알았어 하고서 끊고 바로 컴퓨터 와가지고 딱 틀어보니까 ㅅ뻘 내가 테슬라 TV 가 돼 있는 겨. 해킹 당했어. 내가 이거 옛날 예전에 누구 된 거 봤거든 이렇게 똑같이. 그게 내가 될 줄은. 남의 집 해킹 당했다고 보고서 집에 돌아와 보니 우리 집도 무너져 있는 약간 이런 느낌. 불구경 났대서 왔더니 우리 집이 불타고 있어 슈. 진짜라니까. 테슬라 TV 돼 있고 일론 머스크 무슨
야, 테슬라 개떡락하니까 개 지랄병 나는 애들 개 많아졌다니까 지금. 테슬라 빨리 복구하라고 씨. 나도 60주 있다고. 내 1,000만 원 씨. 700만 원 됐다. 아 이거 지금 테슬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테슬라가 중요하지. 테슬라 얘기하고 있었죠. 테슬라 TV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새벽에 지금 부득이하게 지금 방송을 켜서 지금 급한 불을 껐습니다. 지금 일단 모든 기기에서 지금 제 거 다 로그아웃 시키고 비밀번호 변경하고 그 핸드폰 인증해서 2단계까지 지금 다 설정을 해놨어요. 지금 아까 전에 막 정신없는 저기 하면서도 하긴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영상들이 뒤죽박죽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. 새벽에 막 알림 뜨고 영상 막 몇 개 막 이상한 거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더 당황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. 예, 그러니까 좀 봐주시고 제가 더 당황했어요. 이건 맞잖아요, 솔직히. 진짜 아까 거짓말 안 하고 샌드박스에다가도 카톡 보내면서 취업 문의할 거 하려고 그랬어, 진짜. 혹시 진짜 아예 복구가 안 돼버리면 유튜브를 다시 못하게 될까봐. 나는 저희 대학교 때 학점도 걔 조져놔가지고 어디 뭐 회사 취직도 못해. 이거 내가 어제 또 심지어 오늘이죠? 오늘 영상이었죠? 라면 영상 그 검정 고무신 영상 올리면서 영상 말미에 너 이거 말고는 할 거 없다! 알겠느냐? 너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돼! 이 지랄했는데 씨 오늘 내 초가집, 아니 솔직히 기와집이야 씨 184만인데 기와집 다 탈 뻔했어 씨 진짜. 아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아 나 진짜 당황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더 당황했다는 말 그래서 한 거고요. 그래가지고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 TV인 줄 알고 구독 취소하신 분들 있던데 다시 돌아와 주시고 이 영상 보신다면 저는 일론 머스크랑 하든 관계가 없고 오히려 방송에서 맨날 일론 머스크를 깠어요. 아이언 머스크인지 씨인지 빨리 트위터랑 다 저 같은 거 팔고 테슬라 자동차 팔라고 나 맨날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 할 얘기를 못하면 그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. 예. 뭐 욕 조금 했다고 밝히겠냐? 본인은 아닐 거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개떡락장을 맞이하고 있는 테슬라 주주 중에 한 명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의 호랑이 강호 대한민국의 일개 유튜버 한 명 진짜 좆대게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너가 이렇게 나 183만 얼마 되지도 않는 채널 해킹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막 영상 올리고 테슬라 TV로 바꾼다고 지금 주가가 돌아오지 않아 지금 어? 지금 트위치 전체 지금 트위치 저기 뭐야 사고팔고 할 돈 다 떡락해야 지금 아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 한다고 안 돌아온다고 씨 주가가 안 돌아온다고 나도 물렸다고 아 왜 동족 다 상잔을 해 나도 주주야 아 나도 광고하고 싶어 테슬라 광고 나 아까 방종하기 전에 테슬라 잡았어 심지어 씨 맞지? 야! 맞지? 내가 왜 테슬라 TV 왜 돼? 씨 진짜 내가 오늘 8시에 나가야 돼 30분 있다지 7시 반이야 미친 새끼야 왜 나를 해킹해 아 나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열뻗치네 씨 나 30분 잤어 30분 오늘 진짜 중요한 회의야 나 오늘 나 이따가 방송국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씨바 자기소개도 못할 것 같아 횡설수설하느라고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무튼 좀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돼서 죄송하고요 야, 솔직히 말하면 별로 그렇게 죄송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냥 여러분 뭐 피해본 건 없잖아요 아 그냥 좀 족같아요 아 짜증나고 아 죄송할 건 없지 아니 내가 아니 이거 나 아니 내가 인증 그거를 설정을 다 해놨었어 근데 그걸 뚫네 어이씨 이건 어떻게 해놔도 뚫었을 거야 그냥 내가 컴퓨터 들어갈 때마다 이런 데다 뭐 내 주민등록증 QR코드 인증하는 거 아니었으면 주민등록증 QR코드가 없나 참? 저기 여권 밑에 그 바코드 그거 유튜버분들 조심하세요 이거 저 말고도 몇 번 사례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비밀번호 한 번씩 더 확인하시고 저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막상 저한테 딱 닥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었거든요 저도 아까 전에 비밀번호 바꾸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다시 오킹TV로 바뀌는데도 꽤 오래 걸렸고요 예. 한 번 잃은 주권을 되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, 그래가지고 한 30분 넘게 걸렸는데 혹시 걸리신 분들 빠르게 저한테 먼저 연락해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락 자실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들 조심해요 그리고 해킹범들 이 알리말리 왜 들려? 자체 음소거 안 하고 그냥 진짜로 욕해도 돼요? 해킹범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
이거 없으면 나 죽어 병지나. 이거 없으면 나 죽는 거라고. 이 쉑 죽여버리고 싶네. 지금 6시 반이야. 텔려나. 좀 정당하게 돈을 벌어 이 발새기들아. 다 사랑하고 전 지구가 평화로웠으면 좋겠고. 네, 고생하셨고요. 요즘 눈이 많이 내립니다. 그리고 요즘 독감도 매우 심하기 때문에 독감 조심하시고 다들 해킹 조심하시길.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해킹 당하느니 저는 독감이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오늘 컨텐츠 하나 있네. 이딴 컨텐츠가 어딨어. 다신 하기 싫어. 아무튼 여러분도 오늘 아유 가볼게요. 여러분도 감사해요. 안녕.